네, 안녕하세요. 정진웅 학예 연구사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금년 6월 23일 경국대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 조선법전의 놀라운 세계라는 전시를 기획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법전, 수교, 형법, 판례, 내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전시 기획하였습니다. 경국대전 특별전 제1파트는 법을 세우다 법전입니다. 법전은 성문화된 법전이 출현한 조선시대의 법전을 중심으로 전시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경국대전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경국대전은 1485년에 최종 반포된 경국대전의 인쇄본 중 가장 빠른 유일본이며 법제사와 인쇄문화연구의 핵심이 되는 귀중한 문헌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성문화된 법전이 편찬되었습니다. 1394년 조선 경국전을 시작으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마지막으로 1865년 대전회통까지 편찬되었습니다. 이렇듯 조선은 법전을 계속 증보하여 개정하였고 이렇게 편찬된 법전들을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였던 것입니다. 경국대전 특별전 제2부는 임금의 말이 곧 법이다, 수교입니다. 임금을 명령을 왕법이라 하는데 왕법을 받은 각 산하 간청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고 이것을 수교라고 합니다. 2부에서는 특별법이라 불렸던 수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교 자료집 그리고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수교 사례에 대해서 전시하였습니다. 수교는 당시 사회의 사건이나 문제 등에 대해서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교 사례 중 대표적인 양자를 드리는 사례에 대해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경국대전 특별전 3부는 공정하게 재판하라 형법과 지침서입니다. 3부에서는 수령들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지침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재판 절차에 대한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원통함과 살아있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신검사 지침서가 편찬되었습니다. 이 책이 중수무언록입니다. 중수무언록에는 조선의 과학수사 방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비녀 같은 기물을 사용하여 시신을 검사하였습니다. 은비녀 외에 감초즙, 파뿌리, 매육, 식초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시신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시신 검사 도구들을 조선시대에는 법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국대전 특별전 제4부는 주요 사건과 판결, 판례입니다. 사건의 판례를 기록한 대표적인 자료는 심리록입니다. 심리록은 1775년부터 1800년까지 정조가 직접 심리하고 처결한 1112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4부에서는 사건과 판례를 기록한 판례집에 대해 알아보고 판례 속 정조와 정약용의 스토리텔링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상은 우발적 살인의 최종 판결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심리록과 흐뭄신서에 기록된 사례를 분석하여 영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보시고 전시실 밖에 있는 정조와 정약용 마음에 드는 부분을 터치하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호남심리록이라는 책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호남심리록은 전라도와 함경도 지역의 판결 사례를 기록한 자료집으로 심리록보다는 좀 더 풍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이 편찬한 흐문신서는 심리록보다 판례 내용이 상세하고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까지 수록한 종합적인 판례 자료집입니다. 주요 법전 찾아보기 코너입니다. 조선시대 법전 4종을 엄선하여 각 법전에 대한 설명과 원문 그리고 번역문을 각각 관람객들이 터치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금년 7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전시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조선법전의 새로운 가치와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